알타이의 여름은 짧지만 또한 강렬한 계절. 누렇던 대지는 생동하는 빛으로 그 색을 바꿉니다. 용단처럼 펼쳐진 초원에서 모처럼 신선한 풀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풀숲에선 후투티의 입질이 분주합니다. 방금 전 사냥한 도마뱀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여름, 야생의 땅에선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우는 포유류 중 늑대와 더불어 거의 전 대륙에 서식할 만큼 분포도가 넓습니다. 그중 알타이에는 붉은 여우가 유독 많이 서식합니다. 새끼들은 생후 2주가 지나 젖을 땜과 동시에 굴박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냥 나간 어미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사실 태양이 이글대는 한낮은 여우의 휴식 시간. 풀숲이나 굴에서 나른함을 즐겨야 하지만 새끼를 둔 부모에겐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배설은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당당한 표식입니다.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다녀야 새끼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어미의 사냥이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알타이에서 여우는 산맥 거의 전역에 고루 흩어져 살아갑니다.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는 굴 주변을 서성이며 형제들끼리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 세상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새끼들을 흠칫 놀라게 한 주인공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여우굴을 찾으면 불을 놓아 새끼들을 잡고 가죽을 벗겨 팝니다. 이제 알타이 산중에도 야생의 생명들만이 오롯하게 살아가는 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차 좁아지는 터전. 알타이 여우들의 삶도 그만큼 강팍해지고 있습니다.